네, 란입니다. 추석에 국물 음식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진한 육수 곱창전골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이제 진짜로 만들어 볼게요. 재료는 어떤 거 들어있나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야채가 다 썰렸네요. 면이랑 제일 중요한 육수. 오케이. 다 비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. 먼저, 네, 이거를 찬물에 담가서 해동을 좀 해야 된대요.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건가요? 너무 간단한데? 부탁해요. 이제 다 끓은 것 같으니까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. 시키는 대로 했는데 시키면 맛이 나올지 모르겠네요.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곱창. 너무 뜨거울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떠봤어요. 약국물. 오,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오, 확실히 그 이름 그대로인 것 같아요. 육수에 좀 포인트를 많이 줬나 본데. 아, 좋은데요? 곱창 다 익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. 먹을만해요. 고소하고 안에도 엄청 것 같아요. 맛있다. 진짜 간단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넣으면 바로 완성이 되니까 편한 것 같아요. 되게. 안녕하세요, 란입니다. 오늘도 추석 대비 음식 만들어 볼 건데요. 제가 맵지만 정말 너무 좋아하는 춘천식 닭갈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청정원 춘천식 닭갈비. 네, 재료를 끓여 볼게요. 춘천식 닭갈비. 근데 춘천식 닭갈비는 구워야 되는 거 아닌가? 일단은 이거는 우동면은 나중에 넣어야 되니까 뜯어서 조리를 해볼게요.
오, 생각보다 양이 많은데요? 아, 이게 이산인분이구나. 이건 되게 심플하네요. 딱 두 개, 그냥 이렇게. 닭갈비랑 우동면. 우동면은 마지막에. 그리고 닭갈비 먼저. 이거는 야채도 다 같이 들어있어요. 다른 거 뭐 안 넣어도 되겠죠? 그냥 바로 끓이면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덩어리져 있어서 좀 쪼개야 될 것 같은데. 나와. 조금만 기다려. 이제 우동을 넣어볼게요. 지금 면이 풀어야 되는데. 짜잔. 보면 파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? 야채 들어간 거랑 이런 것도 이제 맛을 봐야 되거든요. 마지막에 그 살이 추가한 느낌? 아니 뭐 굳이 배달 안 시켜도 되겠는데요? 배달시키는 것보다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따뜻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엄청 금방 끝나고. 안녕하세요, 라니입니다.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요리를 해볼 건데 돼지불백 만들 거거든요. 오뚜기 돼지불백 만들어 볼게요. 네, 한번 뜯어서 재료가 메모에 있는 걸 볼게요. 아직 덜 녹아가지고. 야채는 다 썰려있고요. 그 다음에 거의 꽝꽝 얼어서 고기를 좀 담궈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스. 이게 제일 핵심이겠죠? 여기 야채 소스. 엄청 편하게 잘 되어있네요. 이제 재료를 넣어볼게요. 이것도 순서가 있나? 보통 야채를 먼저 넣죠. 그래서 야채 먼저 잘라볼게요. 있어서 굳이 자를 필요가 없네요. 그 다음에 이제 고기. 고기가 좀 녹았으니까 그대로.
좀 뭉쳐 있는데 끓으면 알아서 흩어지겠죠? 냄새가 파는 거랑 똑같아요. 약간, 근데 밥 위에다가 이렇게 덮밥으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, 밥을 볶아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거든요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짜잔! 보기에도 근데 나쁘지 않죠? 그러면은 야채랑 이렇게 다 익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먹어볼게요. 양념이랑 그냥 한 번에 다 넣었는데 원래 고기가 간이 돼 있었던 건가? 그냥 밥 반찬으로 바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반찬집에서 사온 줄 알겠는데? 냉동돼 있었던 건데 막 질리지도 않아요.